쌀그 얘들아, 군장병분들 위문 편지 쓸 건데 봉사 시간으로 인정되니까 참여할 사람은 참여해. 그 대신 안 쓰면 봉사 시간 안 들어간다. 쌤, 여기 오고 있는데 군인 아재들 위문 편지를 왜 써요? 저희가 나중에 군에 갈 것도 아닌데. 쓰기 싫으면 쓰지 마. 그 대신 봉사 시간은 안 채워준다. 아, 쌤, 그딴 게 어딨어요? 여고에서 왜 위문 편지 강요해요? 도대체 왜 여고에서 대머리 군인 아재들 위문 편지를 쓰냐고. 얘들아, 나만 불편해? 김노다, 쓰기 싫으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건데 왜 난리야? 군인 장병분들이 나라 지키면서 얼마나 힘써주는데 너 괜히 선생님 이겨먹어 라고 꼬투리 잡는 거지. 뭘 이겨 먹으려고 그래. 독심술사 납시였네. 우리 담임 진짜 궁예질 개쩔지 않냐? 그니까 우리 빨리 대충 쓰고 봉사 시간이나 채우자. 근데 대머리 아저씨들한테 뭐라고 쓰냐? 아, 얘네 진짜. 야,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내 주변에 이런 애는 왜 없는 거야? 이런 전자일단 범일 내야 인류에 충전되는데 왜 내 주변에 다 박살났냐고. 일단 올해 군대 간 우리 집 애부터. 상대방 얼굴 갖고 뭐라 하지 말고 니들 얼굴부터 좀 보지. 니들은 뭐 맨날 폰 보면서 궁시렁궁시렁 불평불만만 하니? 니들 담임이 교무실로 오래. 어...그... 안 들려? 안 들리면 헤드폰 좀 빼! 담임이 니들 교무실로 오래. 알았어. 진짜 김이사 극혐아니냐? 지가 뭐라고 나대? 솔직히 걔도 화장빨이잖아. 화장빨은 화장 받는다는 거고 전 화장도 못 받아. 그게 얼굴이냐? 내가 더 이쁜데. 쌤 불렀어요? 니들 이거 뭐야? 위문 편지를 쓰라 했지 조롱 편지를 쓰라 했어? 이 열등, 너 편지 내용이 이게 뭐야? 군인 아저씨, 군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죠. 빨리 첫눈이나 왔으면 좋겠네요. 아, 당신들은 눈 오면 눈 치우느라 바빠서 힘들겠구나. 뭐야 이게? 너 미쳤어? 김노답, 네 편지는? 봉사시간 받으려면 선생님 이거 쓰래요. 요즘 군대 참 편하죠? 폰도 쓰고 밥도 비싼 과일들 나오고 월급도 나오고. 부럽다. 폰 쓰니까 여친이랑도 연락 맨날 하겠네요. 아, 근데 여친은 못 만나니까 바람 피는 걸 확인 못하겠다. 드립인 거 알죠? 진지도 너. 그럼 힘내세요. 니들 미쳤니? 이걸 위문 편지라고 써? 쓰기 싫으면 쓰지 말던가. 이게 뭐야? 너희들 우리 지켜주는 군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글을 써? 뭐가요? 친구처럼 편하게 쓴 건데요. 그리고 다 사실이잖아요. 요즘 군대가 군대예요. 요즘 군대 뭐 다 폰 쓰고 게임하고 음식도 좋은 거 먹고 그럼 여행이지 뭐 군대예요. 그래서 저희도 위로보단 친구처럼 장난친 거예요. 이 자식들이 니들 군대 갔다냐? 어? 누가 보면 나랑 같이 90년대 때 군대 갔다 온 줄 알겠다. 니들이 여기 학교 다니는 것도 군인분들이 나라 지켜서 다닐 수 있는 거야. 알아? 쟤네 벌점 먹여요, 쌤. 그렇지. 니들 봉사 시간 대신 벌점 받고 싶니? 벌점 받기 싫으면 내일까지 다시 써와. 네. 아, 진짜 개짜증나. 우리 담임 진짜 왜 그럼? 누가 보면 지가 군인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진짜 답도 없지 않냐 우리 담임. 어? 나 이쪽으로 가야 돼. 나갈게. 응, 알았어. 에이, 기분 뭐 같네 진짜. 인터넷 게시글이나 써야지. 어? 저 군이 진짜 못생겼다. 적들 쳐들어와도 얼굴 보고 도망가겠네. 사진 찍어서 얼평해보라고 인터넷에 올려야지.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저렇게 쉽지 않은데. 진짜 생쇼를 해라. 아, 겁나 웃겨. 그래, 못생긴데 웃기기라도 해야지. 어, 저기요, 지금 사진 찍는 거예요? 아, 뭐래. 저기요! 저 지금 찍으신 거잖아요! 뭐래! 왜 이래요! 제가 그쪽을 왜 찍어요! 찍으셨잖아요! 카메라 들이미는 거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제가 그쪽을 왜 찍냐고요! 완전 어이없어! 저리 가세요 아저씨! 신고하기 전에! 네! 진짜 못생겼다! 근데 어떻게 넘어지는 순간 딱 찍냐! 그래놓고 나한테 왜 찍냐고 시비 거는 거 너무 띠껍고! SNS에 올려버려야지! 오늘 레전드 군인 봄. 본인 정원영 닮아서 셀카 찍다가 역대급으로 못생긴 군인이 지 혼자 자빠지길래 너무 웃겨서 찍었는데 나한테 이 얼굴로 화내는 거 있지. 너무 못생겨서 심장 쿵쾅거렸어. 웃겨 진짜. 아,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졸리네. 잠이나 자야지. 너 이거 봤냐? 어제 군인 때문에 빡쳤는데 이거 보고 레알 혼자 숨 헐떡거리면서 빵터짐. 어, 대박. 이거 내가 한 건데. 진짜? 겁나 웃겨. 타이밍 무언. 우리 방금 일찍 갈 때 너랑 헤어지자마자 벌어진 일임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리 즐거워해? 아, 쌤! 왜 남의 얘기 막 엿들어요? 뭘 엿들어? 선생님이 지나갈 때 큰 소리로 얘기하길래 들린 거지. 너네 위문 편지 다시 써서 가져왔지? 네, 여기요. 쌤, 근데 제 폰 본 거 아니죠? 뭐? 선생님이 네 폰을 왜 보니? 의심할 걸 의심해라. 어? 여보세요? 야, 우리 어떻게 망했어! 너 지금 무슨 일 터졌는지 알아? 어? 뭐가? 왜 그래? 뭔 일 있었어? 지금 빨리 내가 보내준 링크 봐봐! 아, 알았어. 폰 확인. 어?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이슈 특공대입니다. 지금 SNS에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썰땡여고에서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 쓰기를 했다는데 그 위문 편지 내용이 진짜 가관입니다. 이게 편지 내용인데 진짜 사탄 돌고 가겠네. 이거 한번 멈춰서 읽어보세요, 들. 이거 뭐야? 우리 편지가 도대체 어쩌다가 인터넷에 퍼진 거야? 모르겠어 나도. 이거 지금 막 타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데 아직 크게 이슈되고 있진 않거든? 이거 이슈 크게 안 되겠지? 크게 안 되겠지. 뭐 한국 이슈 유튜버들만 퍼다 나르는 것 같구만. 우리 욕하는 댓글 있으면 무조건 캡처해놔. 고소 때리게. 그렇게 이열등 김노답은 공론화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사자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들은 모두 법적 조치를 할 테니 조심하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건 이열등 김노답의 악수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질 못할 망정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들을 적반하장 태도로 고소한다고 하여 글을 읽은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여 이 사건은 점점 입소문이 타 결국 대형 이슈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고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그 뒤로 공중파 뉴스에까지 이 사건이 진출하게 되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는데 그건 바로 이열등 김노답의 학교 썰그 여고까지 엄청나게 난감해졌다는 것이다. 대중들은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하여 징계위원회를 열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는데 너희 이거 어쩔 거야? 지금 학교 모든 전화라인으로 전화 폭주하고 난리도 아니야. 쌤, 근데 위문 편지 처음에 인터넷에 쌤이 올린 거 아니죠? 저 쓰자마자 바로 쌤한테 준 건데. 저도요. 이것들이. 야, 내가 그걸 왜 올려? 니들 사고 친 것 때문에 내가 교장실 풀려가고 기자들 전화하고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걸 왜 올려? 선생님이 선생님 무덤 팔 일 있니? 너네 부모님 오고 계시는 거 맞지? 네. 김미영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네, 전데요. 어? 누구시죠? 김노답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그렇다. 사실 김노답의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다. 직업군인인 아버지는 김노답이 군인들 상대로 그런 걸 알게 되자 엄청난 죄책감에 군인을 그만두었고 딸 교육에 힘쓸 거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져버렸다. 이 일에 분노한 대중들이 인터넷에 이열등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까지 찾아내었고 이열등 김노답의 신상까지 알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김노답과 이열등은 신상이 퍼지자 학교를 결국 자퇴하였고 이열등의 집에선 네 오빠가 지금 군대에 있어. 근데 인터넷에 그런 글을 싸질러? 너 도대체가 왜 이렇게 삐뚤어진 거야? 그게 아빠 내가 잘못했어. 너 반성하고 있는 거 확실해? 당연하지. 그렇게 인터넷에 글 쓰고 위문 편지 쓴 건 그냥 일탈이었어. 나 군인 존경해. 너 그럼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 예전에도 인터넷에 안 좋은 글 쓴 적 있어 없어? 뭔 소리야.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요번이 처음이죠. 야! 처음 같은 소리 하네. 그럼 이건 뭔데? 그렇다. 이열등의 부모님은 이열등의 컴퓨터에서 과거 쓴 글들까지 전부 확인하고 과거에도 안 좋은 글을 쓴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이열등이 잘못을 뉘우치면 부모된 마음으로 봐주려고 하여 물어본 것이다. 하지만 이열등은 결국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 무덤을 판 것이다. 아빠랑 엄마는 이제부터 너의 모든 일 일체 관여 안 할 거다. 이거 받아라. 너가 인터넷에 얼굴 올린 군인이 고소했다더라. 이제부터 너 알아서 해. 안 돼! 안 돼! 나 촉법소년도 아니라 처벌받아! 아빠 도와줘야지! 이러다 나 인생 망해! 네 엇보다 반성하고 사람이라 돼! 안 돼! 나 이 사람 절대 합의 안 해주려고. 촉법소년도 아니고 벌받게 해야지. 그리고 공론화 가능하게 돼서 고마워. 그래, 절대 합의하지 마. 엄마도 반에서 우연히 얘 핸드폰 보고 우리 아들 사진 인터넷에 올린 걸로 낄낄거리길래 얼마나 섬뜩했는지 몰라. 끝!